그럼 이제 실제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녹음 버튼을 길게 누르면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녹음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정지가 되고, 자, 이 녹음기의 VOR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이 입력될 때는, 물론 정상적으로 녹음이 되고, 일정 시간 음성이 입력되지 않으면 녹음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자, 이렇게 25초에서 정지되었다가 다시 말을 하니까 녹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녹음기의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끊김없이 이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을 때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 녹음기의 단점이 있는데 사용자가 일시 정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전화가 온다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녹음을 멈춰야 하는데 일시 정지하는 기능이 안 되고 녹음을 정지하게 되면 그냥 저장이 됩니다. 다시 녹음을 시작하면 새로운 녹음 파일로 또 저장이 됩니다. 이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